저도 임원이 되고 나서야 야, 임원이 이렇게 대단한 자리구나. 네. 실제로 되고 나니까 네. 직장인으로 간다고 치면은 네네. 저는 누구나 한번 꼭 임원을 그렇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을 깨 꿈꾸는 자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이승규 작가님이신데요. 국제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임원도 하시고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과 제휴도 하신 분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금복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를 앞두고 마음이 좀 설레었습니다. 제 지나온 과거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 사장까지 하고 책임을 드렸지만 네. 내면을 보시면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보석은 다 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마침 공교롭게 제 운명적으로 다섯 번의 그 어려움을 만났고 네. 또 변곡점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극적으로 또 이겨내서 제가 책을 내는데 네. 그 저의 지나온 그 힘겨웠던 스토리가 네.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네. 저는 어떻든 직장생활 34년만 했고요. 네. 제 연배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좀 통해가지고 위험한 도전을 통해서 네. 안정적인 것보다는 네. 다섯 번의 이직을 통해서 네.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만약에 정말 직장생활을 했다면은 쳐다도 보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로망이랄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기업 네. 임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별을 단다고 표현하죠. 네. 실제 임원의 삶은 어떤가요? 경험을 해보기 전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 되는 네. 게. 네. 저도 임원이 되고 나서야 야, 임원이 이렇게 대단한 자리구나. 네. 그 전까지는 뭐 내가 상사를 만날 때 아, 저분이 임원이구나 했는데 네, 네, 네. 실제로 되고 나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올라가지만 네. 또 대기업은 별도의 방이 주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네, 그렇죠. 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있지만 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간다고 치면 저는 누구나 한번 꼭 임원을 그렇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네. 세상에 이 최고가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듯이 그렇죠, 예. 임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 어떤 사람은 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년마다 그 연봉이 예, 주어지고 예.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네. 또 책임이 따르고 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임원이 딱 되셨을 때 네. 그 차량이 딸린 기사도 막 지원되고 이랬나요?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삼성 같은 큰 뭐 조단위 수십 자 회사는 있지만 네네. 제가 롯데 면세점에 있을 때는 이제 대표이사만 이제 네. 차량이 나왔고 네네. 글로벌 기업 제가 한국 지사장 할 때도 네.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제 역대 연봉만 받는다고 하는 것과 네네.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네. 내가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네. 그러한 네. 아주 그 영광스러운 자리면서도 네. 또 나 하나로 인해서 네.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네. 참 아주 이게 그 설레는 자리죠. 네. 네. 그 임원이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임시 직원이라고도 많이 이제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임시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 1년이나 2년 단위로 네. 딱 이제 성과표 딱 펴놓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성과를 냈나 해서 재계약 할 거냐 안 할까 이렇게 네.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보통 저 12월 말이면은 네. 임원들이 다 마음이 좀 무겁죠. 왜냐면 네. 내가 다시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또 그 라이프 사이클이 네네. 굉장히 짧다고 그러잖아요. 40대 임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내가 이제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 예전에 제가 임원할 때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한 임원 달면 한 몇 년은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 네. 어쨌든 매년 연말에 이제 그런 성과표가 나오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누가 봐도 사실 뭐 성공했다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성공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또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이제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명지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인류대학교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 따진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그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나. 나 이제 콘텐츠를 따졌는데 저는 성공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꿈을 꾸고 뭐 내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무자비한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능한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영어에 올인하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뭐할수 있다. 그게 예상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꿈을 꾸고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공보다 더그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이라든지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사는 삶이라고 네, 정의될까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열풍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 네.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회사 다니다가 빨리 돈 모아서 퇴직하는 이제 이런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임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열풍에 대해서? 글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대표님은 젊으시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라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없었고,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예.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중간에 직장인과 이 직장인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또박또박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박또박 급여가 나와서 그게 참 고마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또 어려움이 처하면 내가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두거나. 또 우리가 지나온 30년 과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롯데그룹이 한 번도 그런 외형에 휘달린 적이 그쵸, 그쵸, 없어갖고 꾸준히 직장생활 했지만 또 대우라든가 이런 나머지 기업 다니는 분들은 중간에 아, 그쵸. 그 망하게 됐죠. 성장을 많이 이제 할수 있는 자리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을 하면서 직장인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아, 돈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사업을 하는 분도 중간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사업이 꼭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다시 직장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돌아오고.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많이 봤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시대에 바뀌는 건참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그 직장 생활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누구나 그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5년, 10년 뒤를 준비하고 꿈꾸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한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저도 새로운 거를 준비했지만 아, 좀더 5년 전에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퇴직을 미리 앞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말고 좀더 신중히 내가 5년, 10년, 20년 뒤에 과연 내가 이 새로운 그 도전하는 길을 갖고 갈수 있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때 과감하게 이제 자기가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석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자격증도 따시고, 실 보석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보석 있으신가요? 네, 많죠.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보석상도 만났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블루 다이몬드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하면서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블루 다이몬드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석 공부할 때 책에서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블루 다이몬드가 뭔가, 야, 어마어마한 보석이구나. 파란색 다이아 없는 거예요? 그렇지, 파란 가을에 그 파란 하늘빛보다 더 청명하죠. 왜냐면 파란 하늘은 그냥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보석에는 빛이 들어가서 빛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을에 그 파란 색깔과 이 보석에서 보이는
파란 색깔이 틀립니다. 여기는 빛이 들어가서 나오니까 아주 네. 정말 휘황찬란하죠. 오, 네.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제가 직접 90년 초에 네. 롯데에서 그 영국의 보석상 오다 갔을 때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게? 분명한 것은 네. 거의 황소노란을 만났습니다. 네. 황소노란을 만났는데 네. 그 당시 어렴풋이 기억으로 그 네. 보석상 전 때 미스탈이 This is 10 million US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됐죠. 네. 30년 전에. 네. 근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그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대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블루 다이아몬드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황소노란 말한 거니까 한 뭐 몇십 캐라 됐겠죠. 그쵸. 근데 지금 시중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세계적인 보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고 네네. 또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네. 그래서 이제 칼라스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작은 사이즈는 뭐 볼 수 있겠지만 네, 빅 사이즈는 제가 그게 마지막이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네. 그때 딱 그 다이아몬드를 마주하는 순간 그때 기분이나 느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네. 솔직히 놀랬죠. 야,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네. 이런 색깔이구나. 그리고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쵸. 것은 네. 실제 내가 본 것과 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때 그 책을 본 블루 다이아몬드를 내가 실제로 봤을 때 그 네. 보석상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 미스터리, 네. This is only one in the world라고 그랬거든요. 네. 세상에 하나뿐이다. 네. 네.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건데 네.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보석을 오다로 여러 명이 갔는데 네. 저를 잠깐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좀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네. 나는 여기서 무슨 뭐 이게 어딘가 네. 그래서 금고를 여는데 이분이 살짝 이것을 꺼내서 보는 순간에 네.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네. 그 사파이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사파이어 보여줄 일은 없다 했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뭘 보여줄까 제가 의심이 이제 네. 좀 새로운 그런 네. 뭔가 느꼈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면서 금고를 부를 때부터 제가 뭔가 야 이거 뭔가 있는 거지구나 이렇게 네. 느꼈죠. 예. 딱 보는 순간 딱 그 상자 틈새 딱 열리는 순간 그렇죠. 블루 다이아몬드구나. 그냥 빛이 정말 너무 그 영롱해서 예,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 0.2g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때 그 가을에 수확하는 벼달 네네. 그 0.2g이 6.5mm입니다. 예. 6.5mm인데 그때 그 황소노란이라는 것은 수십 캐럿이니까 한 센티미터가 됐겠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빛이 네. 확 눈을 비치는데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석까지 가까운 삶을 사시면서 책 제목도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네. 수없이 비싼 이제 많이 봤죠. 보셨을 텐데 네. 당신이 이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자신의 책을 쓰셨어요. 네.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네. 유잖아 유. 예, 그렇죠, 그렇죠. 미가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제가 염두에 둔 거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따라갔을 때 네네네. 따라갔을 때 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네. 90년도니까 32살이거든요. 네네네. 자 제가 대학교에서 토플을 땄을 때 거기서 몇 년을 영어를 하다가 유학 간 게 아니고 네네네. 얼떨결에 면세점에서 네네. 야 국제보석 감정사 그 따야 되는데 보석을 취급해야 되니까 네. 저는 국제보석 감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토플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영어를 첫째 시간 들어갔는데 영어가 10%도 안 들어왔어요. 그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졸업할 수 있나? 네. 그치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첫날부터 거의 졸업할 때까지 내 평생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한 사복고시 됐을 것 같아요. 밤 두세 시까지는 매일 영어와 네. 싸우고. 네. 또 제가 이 보석이 광물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그 단어가 저하고 생소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영어 그 콘사이스가 거의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본 것 이상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시험에서 네. 그 다섯 번이 주어지는데 네네. 세 번째 탈락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붕단에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보통. 내가 개인으로 왔으면 상관없잖아요. 다시 네, 떨어져도. 네. 나는 대기업 롯데에서 네, 보내줬는데 네. 이게 떨어지면 내가 들어가면 이게 내가 무슨 망신이냐. 그렇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위기가 많이 오는데 네. 제가 그때 세 번 떨어지고 나서 그 위기도 가장 어려웠던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네 번째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보석의 탄생이 굉장히 이게 그 많은 그 세상에 많은 그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물체가 있지만 네. 보석의 탄생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 네 번째 어렵게 탄생했고 네. 또 제가 과거에 네. 그 혹독한 고난을 많이 만났고 이래서 제가 책을 당신이 보석입니다라고 쓴 건데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지만 이면에 그 흠이 있거든요. 흠이 없는 네. 천연 보석은 없습니다. 가짜 보석은 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나 저나 대표님이나 이렇게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네, 그렇죠. 들여다보면은요 네. 다 나름부터 고민이 네. 있어요. 그 고민이 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더 힘을 내자. 내가 보석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네. 과정이다라고 그냥 책을 그 의미 있게 쓴 겁니다. 네, 실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지만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 삶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우리도 역시 네, 보석같이 네, 가치 네. 있는 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실제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네. 그냥 승승장구 엘리트 코스 밟고 네. 임원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과 도전을 거치면서 느끼시거나 좀 깨달으신 게 뭐 있으실까요? 저는 네. 참 많이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되돌아보면은 네. 내가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네. 아, 되돌아보니까 그냥 네. 가만히 있다가 네. 한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하다가 그만두려면 그쵸. 퇴직금 좀 많이 받고 네. 좀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 제 동료들은 이제 한 오래 하면서 이제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한 군데 오래 있었으니까. 네네. 저는 이제 네 번, 세 번을 그쵸, 계속 이직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네네. 저는 그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네네.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네네. 그 새로운 도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업드레코드인데 네네. 제가 그때 위험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든지. 어떤 거였죠? 예. 다 변곡점에서 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마지막 위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네.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은 내가 도전을 네. 많이 하자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편하고 안정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네. 몰랐는데 네. 제가 다섯 번의 이직을 했고 또 저는 항암 치료를 하고 대학교 다닐 때 폐기되고 1년을 쉬고 재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늦게 출발하고 마지막 임계점에서 하다 보니까 꼭 그 네. 정상에 가면은 내가 불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미리 다시 내가 준비해서 다시 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위험한 도전을 한 거지. 저는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 여러 번의 이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쓴 것도 그쵸. 여러분의 이직이 없었으면 내가 인터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네.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 시대이지만 우리 젊은이라든가 또 은퇴를 한 분들 네. 또 은퇴를 앞둔 분들 모두가 걱정하지 말고 네. 내가 그 어려웠던 것도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다 이게 뭔가 나한테 스토리가 되더구나. 또 그 경험은 특히 네. 제가 이제 새로운 걸 뭐 준비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그 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번뿐 인생이니까 네. 좀 도전을 하자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지금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 기득권 같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계속 있어서 임원을 승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벗어던지고 새로운 기업에 가서 네. 사실 거기도 뭐 적응을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성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늘 그 도전하시는 삶을 보면서 또 네. 이제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하시고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이제 네, 주얼리 창업도 하시고 네, 주얼리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학 시험에 탈락했기에 나는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 정말 수능 만취도 대학 못 가면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이제 이 책에 쓰신 이 글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사실 그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는 이제 신흥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부평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반에서 거의 한 40명 이상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20명 정도가 탈락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도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저는 거기서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중학교 때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탈락을 했을 때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하면서 재수하면서 내가 또 그 연탄가스로 거의 죽다시피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합격해서 발표하고 나서 제가 혼자 어딘가 걸어갔는데 걸어간 게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현실에서 지금 대표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탈락했을 때 거기서 잠시 내가 마음을 내리고 좀 여유를 갖고 되찾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전기 탈락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봤는데 또 탈락했습니다. 제2대학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새벽에 그 당시 그 아버님 내가 살던 시골에 시흥에서 그 제2대학교 저는 중앙대학교를 봤는데 탈락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붙어야 아버님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이제 다시 도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탈락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전기에 붙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 뭐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탈락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주저앉지 말고 최대한 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내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임원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이 이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세상을 많이 따라갔나. 20여 년을 참 그 버섯 같은 가족이 있는데 요새 집에 자주 들어가세요? 일찍 들어가세요? 저는 일찍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저 친구들 만나면 동료 만나면 매일 술 먹고 2차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빠질 때는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거기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암치료를 했거든요. 항암치료를 했는데 1년 7개월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완벽하게 회복까지 1년 7개월 내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복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복직을 하고 임원이 됐어요. 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탈락과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꿈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서 내가 쓴 겁니다. 이거를. 탈락이 지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불행하거나 나쁘게 보였는데 훗날 좀 돌아보면은 그게 다 기회가 되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당시 사실 이제 영어라는 게 일반화되지 않았고 하셨는데 영어라는 걸 한우물만 파가지고 사실 뭐 글로벌 기업에 임원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하신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하룻밤 얘기를 모자랍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4남매를 학교를 보내느라고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소니 테이프를 사가지고 KBS 라디오 아침 7시에 그 당시 영어 배울 수 있는 수단이 TV하고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주신 반지로 KBS 아침 7시, 7시에 나오는 KBS 강승경 교수와 토마스 씨가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걸 기억하잖아요. 자, 그걸 녹음을 떠가지고 테이프에다가 그걸 수십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저는 영어 학원을 안 갔잖아요. 갈 돈이 없었잖아요. 그쵸.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영어책을 제가 손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은 항상 영어책이 짜증이 있어가지고 그 문장을 따따따 외운 다음에 메모라이징하고 다른 것을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했던 결국은 제가 토플을 이제 535점 받았거든요. 그 당시 550점 받으면 이제 미국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미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밥을 먹다가도 부모님하고 밥을 먹다가도 밥 먹을 때 영화에 밥상에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 문장을 외우고 내가 밥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뭘 한다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쳐야 된다는 거지, 미치라 이거지.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뭐 리더의 유형도 이제 기술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어떻게 꿈이 진짜 임원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임원이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고가를 통해서 하거나 사실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4%인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 임원이 되는 비율이. 특히 이제 CEO는 뭐 거의 1%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인가요, 그게? 그 노력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틈틈이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제 감내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야만 임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눈치 보고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이 되려고 하면은 늘 평상시에 다양한 책을 좀 보고 또 시대의 트렌드도 따라가서 준비하고 인류대학 나온 분들은 아무렇게도 솔직히 오늘 인터뷰지만 세상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거 인맥 따라서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라인 따라서. 그렇죠.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롯데 면세점에서 제가 명지대학교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선배가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좀 많이 헌신도 하고 시간도 많이 느끼고 노력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보석 전문가이시니까 자신의 삶을 좀 보석에 비유하자면은 어떤 보석일까요? 저는 이제 보석에 비유하면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그 땅속 말씀하신 것처럼 땅속 깊은 데서 그것도 120km 뭐 150km 블루 다이아몬드는 찾아보니까 뭐 400km 그 상상이 됩니까? 400km 땅속 깊이 가서 그 캐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또 저도 이제 그 책을 낼 즈음이 제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인생 60이 돼서 한 바퀴를 돌았다기보다 한번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내가 인생을 좀 경험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보석이다. 사람은 왜냐면 보석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탄생이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보석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부모, 어머니가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그쵸. 자식을 이제 탄생을 하는데 자식이 보석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흠이 있었어요. 흠이.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뭔지 알죠? 진주. 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성들이 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 진주는 아픔이 없이는 탄생이 안 됩니다. 아, 그 조개에서. 그렇죠. 그 저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이겨내느라고 미물이 수없이 그 분비물을 내서 그게 수만 층이 돼서 빛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진주도 있고 루비스타 다 있지만 아픔을 많이 겪은 것이 그 중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픔을 내가 또 많이 겪었고 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내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지어서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다이아몬드고 작가님에게 최고의 보석은 무엇인가요? 최고의 보석은요. 아직 우리 이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책을 썼으면 최고의 보석은 남편이라고 하겠죠. 모르는 거 아닌가? 자, 저는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지금도 우리 아내랑 뭐 티격태격 합니다. 근데 그 티격태격 하는 것이 또 그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또 황원의 뭐 이혼이다 뭐 좀 많은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하죠, 요즘. 저도 참뭐 하루하루 뭐 편한 거 행복한 거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쵸. 그렇지만 아내는 보석입니다. 남편도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다 보면은요, 우리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 했거든요. 직장생활 하다가. 근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한테 좀 지어줘 그러더라고. 저 달래 나한테. 지워달라는 것도 나보고 저 달래, 저 달래. 이기지 말고 아, 나보고. 저 달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네. 남편을 위해서 다 헌신했대. 당신이 직장생활 가서 고생하니까 다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그냥 속으로 삭혀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썼어요. 아, 나에게 최고의 보석은 아내구나.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아, 저는 사모님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도 하셨을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그게 또안 됐으면 쉽지 않았을까. 그럼 기업에서 굉장히 정점에 이제까지 이루시고, 정점까지 오르시고, 이제 직장 생활은 끝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기업 이제 임원까지 하신 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이 기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족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족. 예, 자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들 만나면은 또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재산을 받거나 또 내가 가진 게 있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1년에 한 번씩 어떤 친구들은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가는데 저는 크루즈 여행 못 가고 그냥 한국에 있는 좋은 데는 이제 여행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사업가로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봉급쟁이로서 또 봉급쟁이 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이 무에서 생활 시작한 사람은 저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는 아니지만 뭐 그냥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그때 살아갈 때그 당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까도 내가 많이 준비 임원이 되거나 새로운 이직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7년 가뭄을 대비해서 맞아요. 내년 그거 나오죠? 네. 그건 맞거든요. 저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제가 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흉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전략을 해놨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원으로 끝나든 뭐로 끝나든 내가 평상시에 전략을 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년의 가뭄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요즘에 이제 지금의 삶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창업에 도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이것을 제가 왜 도전을 했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걸 일단 하시는지부터.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보겠습니다. 기회니까. 대표님, 여자친구 있으면 하나 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건 이제 세계적인 티파니. 내가 오. 티파니 대명 최초로 유치했는데, 네. 티파니 대명사거든요. 어. 이게 지금 티파니에서 사면 이거 450만 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450만 원 함부로 쓰고 싶어도 쓰기 쉽지 쉽지 않죠. 않죠. 큰 우리 금액이라서. 서민들은. 그래서 저는 요 티파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아주 착한 가격,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누릴 수 있게 내가 그분들한테 보석은 못 드리지만 그 보석을 누릴 수 있는 그 착한 가격. 그 티파니 가서 사면 이게 450만 원이잖아요. 40분의 1 정도로 이걸 구매해서 내가 평상시에 착용하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 1인 기업이 많이 이제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1인 기업가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좋은가를 위해서 제가 정말 이거는 보석 같은 내 경험을 이 보석을 내 보석을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요새 인스타그램에 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는 분들한테 내가 이것을 다 전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규모를 키워서 한번 다시 한번
이승규가 그동안 경험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네. 보석 경험을 통해서 네. 내가 비록 작지만 네. 이것으로 이 주변에 그 1인 기업가라든가 네. 또 주얼리 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함께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누리고 싶어서 내가 이 준비한 겁니다. 네. 아,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일을 뭐 도전하시고 하신 일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네. 어려움도 또 어떤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것도요. 네. 매일매일 하면 재미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재미와 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의미. 네, 그렇죠. 네. 인생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살다 보면 재미도 있어야 되죠. 즐거움도 네,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가족과 함께 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3, 40년은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또 은퇴를 네. 앞두거나 네.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와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요 굉장히 보석 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시 현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요새 코로나 블루 많이 어려울 때 네. 그때 더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내 과거를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자세히 되돌아봐서 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기회를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진짜 뭐 아파트값 너무 오르고 네. 취업도 잘 안 되고 네. 경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이생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좌절에 빠지거나 이런 네. 무기력함에 빠지는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네. 어렵고 네. 또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세상에 그 삼라만상 특히 이 과일 같은 거라든가 나무 같은 거는요. 네. 그 3요소가 있잖아요. 네. 물, 공기, 네. 그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 나는 이제 뭐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면 뭐 그것도 참 좋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네. 내가 이제 인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젊은 날에. 네. 저 날벼락을 맞고도 내가 지금 버티는 이유가 네. 그 날벼락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네.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든가 네. 또 많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어려움에 내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에 내가 억눌리지 말고 차라리 네. 그것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위기를 다시 전환시키다 보면은요, 거기서 더없이 그 즐거움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나만의 그 충족감을 느껴, 내면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 뭐 갈수록 또 어렵고 옛날에 다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그래봐야 한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인데 그쵸. 뭐 수십억 년 앞으로 수십억 년 또 살아가지 지구 인생 동안에 네.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네. 이겨내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4, 50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가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석이 그 초라한 원석에서 네. 아름다운 보석이 가기까지 네.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 네. 거기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석 감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커터가 있어야 되고 네. 디자인하고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석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석의 가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캐럿, 네. 칼라, 네. 클래리티, 네. 커트라고 네네. 색상, 그다음에 이제 투명도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내가 나만의 4C를 만들자. 아, 네네. 보석의 4C가 아니라 네. 나만의 4C. 네. 이 대표님은 지금 하는 게 유튜브가 이 대표님은 4C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4C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4C라는 게 창의, 소통, 정확성, 콘텐츠. 그렇죠.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저는 창의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창의가 없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또 발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창의를 잘하고 네. 저도 집에서 요즘 매일 저 야단 맞아요. 집에서 소통 네. 좀 잘하라고. 네. 저도 소통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또 소통을 잘 하는데 집에 가면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좀 불분명해가지고 네. 그쵸. 좀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이 많은데 네. 그쵸, 그쵸. 좀 정확하게 네.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콘텐츠. 네. 당신의 콘텐츠가 뭐냐? 남의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네. 그래가지고 그 나만의 4C를 통해서 네. 나만의 4C를 통해서 네. 보석에도 여러 가지 보석이 있듯이 네.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네. 있고 사파이 있듯이 거기서 그 자기만의 보석을 찾아서 네. 자기만의 보석대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승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가 고온과 고압을 견디면 견딜수록 좋은 다이아몬드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네. 지금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걸 극복해내면 더 가치 있고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가 네, 있습니다. 이 네. 두 개가 그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치가. 네, 그쵸, 그쵸. 가격도. 네. 자, 다이아몬드는 땅속 120km에서 킵니다.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450km에서 킵니다. 오, 네. 자, 더 어려움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딘 보석이 더 아름다운 보석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어려움이 좀 나는 이제 어렵다 하면 아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내가 네. 또 노력을 하면 분명히 블루 다이아몬드나 네. 또 레드 다이아몬드 될 것입니다. 네. 네. 아 저도 이승규 작가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네, 그 어려움 네.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이승규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